워런 버핏이 한 얘기가 있죠.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 수치가 드러날 거다. 스타트업들이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을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제가 좋게 본 것 중에 하나가 한 7살, 8살, 9살 먹은 꼬마 둘이서 앉아 있어요. 1달러 레모네이드 거기서 파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자기들 프로젝트가 있는데 펀드레이징을 하는 거예요. 요 돈은 너희들이 모아봐. 오로지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공부만 해. 그 능력은 저는 완전히 다르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단히 많은 자금 또는 자원, 매출, 뭐 기타 등등 주변에 있는 어떤 리소스가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정말 GE의 프레딕스 같은 경우는 자기 회사에서 매출을 뭐 12억, 15억 달러씩 매출을 미뤄줬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드롭해버리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책 내용에 지금 호흡이 너무 빨라. 산소를 아껴야 해. 침착해. 이게 그래비티 한 장면이라고 적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얘기로 저는 받아들였냐면 너무 그렇게 막 치고 나가지 마라. 그리고 자원을 좀 아껴서 하라. 이런 얘기로 들었는데 스타트업 업계는 크고 강한 것보다 작고 빠른 게 더 유효합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정설처럼 돼 있는데 내가 자원이 많고 막 이렇게 이러면 빨리 치고 나가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예, 저희도 물론 투자한 팀한테 닥치고 성장하라고. 아, 그래요? 빨리 성장하라고. 예, 예. 이제 저희도 많이 권하는데 그러나 이제 성장만 하면 안 된다. 결국은 이제 사업은 펀더멘탈, 돈 버는 일, 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돈 버는 걸 핵심은 고객이 우리 제품을 사랑하고 우리 제품을 좋아하는 기반에서 돈이 벌리고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그 올가닉한 본질적인 성장.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그 현실을 왜곡시켜서 이제 정상적으로 성장하면서 사업이 한 20년, 30년 걸릴 일을 스타트업은 한 5년, 10년 안에 이걸 땡겨야 되기 때문에 이 현실을 왜곡시키기 위한 성장. 이 두 가지가 사실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리소스를 가지고 돈을 써두면 외형적으로 보이는 성장은 가능해요. 무슨 비즈니스인지. 그렇지만 그 근원적인, 그 본질적인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외형적인 성장은 결국은 가짜는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못한 비즈니스다. 이렇게 생각해서 워런 버핏이 한 얘기가 있죠.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 수치가 드러날 거다. 스타트업도 성장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경제는 항상 10년에 20년 단위로 이렇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수치를 당한 스타트업과 정말 본질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같이 성장했던 스타트업들 사이에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일이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요즘이 혹시 수영장 물이 빠지는 시기 빠지는 시기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력이 드러나는 그런 물론 이제 유명했고 빨리 성장했던 스타트업 중에 본질적 성장을 동반한 회사들은 여전히 더 빛나겠죠. 그런데 사실은 요즘은 오히려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고 그렇게 펀딩도 많이 못 받았고 그렇지만 본질적 성장에 더 집중해서 꾸준히 성장해오면서 이익을 냈던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스타트업들이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을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IMF도 그 리만브라더스 사건이나 아니면 닷컴버블 꺼질 때도 그 이후에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오늘날 같은 결과가 이루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업들한테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스타트업 생태계에 땅이 한번 다져지는 단계가 되고 땅이 다져지면 그 다음 더 큰 성장이 저는 올 거라고 믿습니다. 뭐 주의해야 될 점이나 이런 거 없을까요? 우리 프라이머 파트너 중에 당근마켓의 김재현 대표님이 저희 파트너이신데 김재현 대표님이 저희 프라이머 클럽 팀들한테 세미나 할 때 당근마켓의 예를 좀 여러 가지 이제 좀 내부적으로 있는 걸 보여주셨는데 당근마켓은 처음 창업 때부터 지금까지 올가닉한 성장과 페이드 그로스를 그래프를 쭉 보여줬어요. 근데 김재현 대표님의 그 정책은 올가닉한 성장과 페이드 마케팅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장의 비율을 항상 같은 비율로 유지하는. 그래서 올가닉 성장이 낮아지면 우리 마음은 우와 성장이 늦어지니까 광고를 더 때려서 총량 성장은 더 키워야 된다 생각이 있는데 올가닉 성장이 낮아지면 페이드도 같이 낮아지게 해서 총 성장은 떨어지는 것을 용인해서 그럼 고통스럽죠 창업자가. 그렇죠. 그럼 뭘 하냐? 쉬운 방법은 광고도 하면 성장해요. 그렇죠. 겉보기에는 그렇게 되죠. 근데 그걸 안 하면 그 뭘 해야 되겠어요? 올가닉한 성장, 그 본질적 성장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그걸 올리려고 노력하게 해서 그 비율을 계속 그동안 유지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원칙을 잘 지키는 경영자들을 생각했고 예. 100% 저도 동의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이번 이렇게 혹시나 어려운 환경이 오게 되면 그래도 원칙을 지키라고 예. 하는 말씀으로 그렇죠. 예. 결국은 사업의 본질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버는 거지 펀딩으로 유지되는 게 사업은 아니거든요. 지금 오히려 어려웠을 때 전 후배 창업자들이 사업의 그 근원이 제품 만들고 잘 팔아서 돈 버는 학습을 한번 예.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여러분 이 어려운 환경에 네. 원칙과 본인의 철학을 가지시길 네.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항상 기업들은 위기라고 하는 이야기들 특히 그 삼성 네. 위기론 네. 뭐 맨날 위기 네. 위기 위기 그러니까 네. 아주 위기 소리만 들으면 그냥 정말 그 얘기 자체가 위기예요. 네. 항상 기업은 위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항상 우리는 절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네. 기업이 그러면 지속 가능하냐 네. 아니면 성장 가능하냐 네. 어떻게 생각해서 저는 네. 아, 맨날 위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위기 같지도 않은 네. 그런 근데 저는 위기라는 그 단어를 좀 다른 부정적인 그 용도로 쓰는 기업들도 가끔 있기 네, 때문에 네. 이제 좀 부정적인데 저는 기업은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 일정한 속도가 되지 않으면 양력이 안 생겨서 떨어지게 돼 있고 자전거도 일정한 속도가 안 되면 넘어지게 돼 있는 것처럼 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존재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유지해야 되는 니즈가 있죠. 그런 가장 큰 이유는 고객 때문입니다. 고객이 변덕스럽고 고객의 욕구는 끊임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지금 뭘 만들어주면 되게 좋다고 얘기해놨는데 한 3개월쯤 지나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요구하거든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듯이 당연하게 네, 당연히 그 다음. 되고 그 다음을 요구하니까 그러면 기업은 그 다음을 못 주면 그럼 속도가 안 나고 넘어지게 되죠. 이제 큰 기업은 비행기가 높은 고도가 있기 때문에 추락하는데 이제 활공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스타트업은 그렇죠. 낮은 데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내려와도 그냥 바로 추락이니까 스타트업은 자전거고 예, 예. 그다음에 큰 기업은 비행기에 비행기 오랫동안 활공해서 마치 그냥 저렇게 매너리즘 빠지고 그냥 그 관료적으로 운영해도 뭐 괜찮네라고 보일 만큼 그냥 오래 활공하죠. 근데 이제 서서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아마 대표님도 똑같이 느끼실 것 같은데 제가 CEO의 정의를 뭐로 얘기하냐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끝없이 발로다가 페달을 밟 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빠지고 아무리 좋은 자전거를 타든 멀리 가든 비행기도 계속 떠 있어야 되고 제가 아는 지인이 굉장히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셨는데 그분 하시는 얘기가 왜 이렇게 한 달이 빨리 오냐 월급을 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그리고 직원이 늘어나면 또 그거에 대한 걱정 그래서 하루도 걱정이 끊일 날이 없다는 거죠. 이게 남들이 보기엔 CEO라고 하면은 굉장히 윤택하고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대표님도 비슷하시죠? 모든 CEO들이 다 밤에 잠 못 자고 불안에 떨면서 이제 마치 노심초사하는 CEO들이 대부분이고요. 저 경우도 이니시스, 이니텍 두 개 회사 이제 공사 성장하고 이제 매출도 크고 이제 이익도 좀 꽤 나고 소위 말해서 회사가 좀 안정됐다고 할 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돈 이제 좀 덜 벌어 와도 되니 제발 집에 일찍 들어와서 이제 하자 그렇게 할 때 제가 저 아내한테 한 얘기가 내가 돈을 더 벌려고 지금 이렇게 그렇죠. 바쁜 게 아니다. 안 망하려고 바쁜 거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 그냥 하는 말이고 저는 진짜 그때 바쁜 이유가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뭘 돈을 더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 마음속에는 이니시스 이니텍이 비록 코스닥에 상장돼 있지만 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수십 가지가 보이는데 이걸 놓고 일찍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위대한 리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예. 번역이 돼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CEO들은 24시간 그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 밖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의 방향도 이게 내 사업과 연관돼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렇죠. CEO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으니까 CEO들이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하셨더라고요. 나는 고객을 잘 알아. 그 웃기는 소리야. 뭐 아니면 나는 전지전능해. 나는 좋은 CEO야. 이런 CEO들의 어떤 착각에 대해서 좀 이렇게 냉철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뭐 대표적으로 CEO들이 하는 실수가 하나가 직원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를 자주 그래요? 하죠. 나는 수십 번을 얘기했는데 마치 교수가 야 난 다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다. 저 똑같은 얘기가 이제 CEO가 직원들한테 나는 다 얘기했는데 직원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런 걸 하면서 되게 답답해하고 막 분통 터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CEO는 아무것도 하지 말
말라고 하는 거에서 있는 것처럼 CEO는 1년 365일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푹 빠져서. 마치 이거죠. 자기는 수학 문제에 한 43차 방정식을 한 6개월간 풀었어요. 혼자서. 그래서 다 풀고 난 뒤에 그 방정식을 직원한테 던지면서 야 이거 풀어. 직원들은 그 43차 방정식을 지금 받은 지 지금 이틀밖에 안 됐는데 못 풀었다고 야단치는 거거든요. 그 CEO의 그 시간과 직원의 시간은 다르다. 시간의 속도라, 그렇죠. 그 시간의 밀도라,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CEO들이 인정을 못 해요. 제가 어디 강의 가서 자주 한 얘기인데 자기는 이미 스파이더맨이 됐는데 정상적인 인간이 행동이 느리다고 슬로우모션에 일한다고 막 야단치는 것과 똑같은 거죠. CEO가 되는 순간과 나의 시간의 밀도랑 이런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과의 문제가 생기고 그게 오히려 CEO의 리더십에 흠을 만들어서 조직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은 경우 저는 CEO가 자기의 시간의 속도를 줄이고 직원의 속도에 눈높이와 속도에 맞추어서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만 그러면서도 직원들이 더 높은 성과를 내고 더 높은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푸시 하겠지만 그 기반 위에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서로 오해가 생겨서 이제 다툼이 생기고 하죠. 최근에 제가 대표님 페이스북을 보고 나면 우리 젊은 CEO들이 인용들도 많이 하고 최근에 CEO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도 이렇게 나는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나서 사업이라는 게 항상 환경이 변화하고 이 엑셀러레이팅의 시장도 흐름이 바뀌었죠. 이제 벤처캐피탈들이 또 얼리스테이지 투자로 들어서 저희가 2천만 원 투자, 5천만 원 투자할 때 5억 투자해준다고 이런 현상도 생기고 투자 환경이 바뀌면서 저도 이 일을 계속 하려면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이 좀 하게 되고 더 잘하려고 하는 생각이 보통 패착이 되죠. 그래서 그 엉뚱한 짓을 벌리는 유혹, 엉뚱한 일을 하려는 유혹에 계속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2020년 1월 2일 날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변하지 말자. 새롭지 말자. 하던 거 계속하자. 이 자리에 계속 스테이하자. 이런 글을 썼거든요. 대부분 새해 우리 새로워지자. 변화되자. 새로운 거 하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런 유혹이 많죠. 막 펀드를 더 키워서 VC를 하자. 더 다른 뭘 하자 이런 유혹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극초기 스타트업들을 투자하고 멘토링하는 이 일에 그냥 계속 스테이하자라는 이제 그때 결심을 했고 최근에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후배 창업가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는 길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해도 지금 하던 거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결국은 대유한 정신하고 같은 초심을 잃지 않으시는. 그래서 내 철학을 가지고 그 나만의 교육 방식으로 후배 창업가를 돕 라는 결심을 페이스북에 쓰면서 저 스스로에게 다시 리마인드, 다시 결심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도 우리 프라이머의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관심을 갖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도 짤 하시게 되면 기업들의 멘토를 해주시고 또 키워주시고 같이 성장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기 때문에 이쪽에 멤버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한테 주신 얘기가 아마 기억을 못 하실 텐데 그 탐욕을 가진 기업은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하실까라는 좋은 투자, 좋은 기업, 좋은 CEO 아니면 그런 탐욕을 가진 그런 기업들을 어떤 구별하는 선관이 있으신가?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탐욕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단어가 좀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사실은 창업자들이 다 야망이 있고 욕심이 있어야죠. 높은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 야심, 야망과 탐욕이 조금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쓰는 용어의 야심과 탐욕을 제가 좀 다르게 쓰는 거는 탐욕은 자기중심적, 나의 이익과 내가 돈 벌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하는 뉘앙스로서 저는 그 탐욕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근데 정상적인 그런 사업 창업가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시장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 버는 것보다 그게 더 관심이 많아야 되고 그걸 여하이 잘 해결하면 돈은 따라오는 거다. 거다. 그래서 내 야심이 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장과 고객의 문제 있는 문제 사람을 해결. 어떻게 잘 해결해서 그 해결된 게 이 사회와 국가와 세계에 임팩트를 줄 건가 어떻게 큰 임팩트를 줄 건가에 대한 야심이냐 돈을 많이 버는 거에 대한 야심이냐 이 두 가지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제 창업자들을 네. 만나보면 모든 사람이 다 오버랩돼 있어요. 이쪽만 있는 성인은 없어요. 우리는 네. 다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네. 마찬가지로 다 오버랩돼 있는데 뭐가 우선인가를 가능하면 제 주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뒤에 재무제표 붙고 이익으로 나오는 네. 그런 것들이 먼저인 네. 친구들이 있고 네. 아니면 돈을 먼저 세워놓고 사는 네. 친구들이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일 수도 네. 있겠네요. 오늘 그래도 가장 어려운 시절에 귀중한 말씀 그 다음에 이것이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해 오신 것을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당부를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뭐 부탁을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예. 꼭 제가 좀 앙청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강의를 갔더니 어떤 사람이 예.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추천하실 책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아, 예, 예, 예. 제가 권도균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을 추천했어요. 셀프 추천. 예, 좋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해서 사람들이 막 웃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좋은 책이 있고 다른 또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책 가지고는 경영을 배우기 어렵다. 저는 해봐야 된다. 그래서 창업은 결국은 운동과 같아서 수영을 이론으로 배울 수 없는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사업을 해봐야 되고 저는 가능하면 젊었을 때 빨리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한 번 혹은 두 번을 해보기를 저는 정말 권하고요. 저는 앞으로 꼭 창업이란 게 뭐 IT, 뭐 스타트업, 뭐 유니콘, 뭐 1위를 가는 창업만 생각하지 않고 뭐 1인 기업도 저는 좋은 거고 네. 프리랜서도 어쩐 면에서는 사실 창업이기도 창업이죠. 하고요. 저는 예술가도 창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 주도적으로 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적인 모델을 만들어가는 거. 이게 다 창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저는 학교에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로지 취업만 생각해서 사회에 나가 있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에 적응이 안 되지 않겠는가. 제가 미국 몇 년 살면서 미국 사회에서 제가 좋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13집이 있는 코트에서 살았거든요. 토요일 날 이제 차를 가지고 코트에서 저희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예. 저쪽 집 앞에 테이블을 올려놓고 컵 같은 거 올려놓고 예. 의자를 놓고 한 7살, 8살, 9살 먹은 꼬마 둘이서 예. 앉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뭘 써놨어요. 1달러 레몬데이드를 만들어 놓고 1달러에 거기서 파는 거예요. 7살, 9살짜리들이. 그게 뭐냐면 자기 초등학교에 어떤 자기들 프로젝트가 있는데 펀드레이징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학교에 어떤 걸 하기 위한 펀드레이징을 주말에 야, 그 코트에서 예, 7살, 9살. 예. 물론 엄마 아빠가 다 해줬죠. 다 만들어주고 다 했죠. 예, 예, 예. 1달러 써주는 것도 다 엄마 아빠들이 다 써줬겠죠. 근데 거기서 파는 애들은 애들이 팔죠. 그래서 저희도 너무 귀여우니까 아이고. 가서 이제 차 세우고 저희 가족 네 잔 이렇게 4달러 넣고 네 잔 받아서 사주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경험을 하면 확실히 예. 다르지.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고등학교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물론 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 예산을 주지만 반드시 그 예산 중에 일부는 학생들이 펀드레이징 할 예산으로 그러니까 한 이게 한 2,000불 든다. 그러면 한 300불, 400불은 자기들이 펀드레이징 몫으로 할당해놔놓고 부모들 학교 예산 이렇게 쭉 잡아놓고 자기들이 여기 300불, 예, 400불을 예. 어떻게 펀드레이징 할 건가를 자기 학생회에서 모여서 의논하고 고민하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꼬물꼬물해서 돈을 뭐 3,400불 모아가지고 이제 하고 그게 뭐 큰 도움 안 되는데도 꼭 학교에서 그렇게 니네가 예. 요걸 요 돈은 너희들이 모아봐 너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모아봐 못 모으면 부모들이 다 도와주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훈련들을 꾸준히 해서 잘한 사람들하고 그냥 오로지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공부만 해 성적만 올려 그런 것과는 변화된 사회에서 적응하는 그 능력은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더군다나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오늘 너무 많이 배웠고요. 대단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